2번 목차 보시면요. 신용장애 발생 배경 이렇게 돼 있고요. 양괄호 1번, 양괄호 2번 내용들이 제가 말로 설명드린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양괄호 3번 보시면요. 이 같은 국제거래의 위험은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함으로써 자, 더 이상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을 바라보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은행이 돈 주겠다고 했으니까 은행에서 요구한 조건,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고 은행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특히 매도인의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